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개발한 장어 진구. 잡내를 없애기 위해 각종 재료를 듬뿍 넣고 뭉근하게 고아내는데요. 이렇게 끓은 다음에 불을 낮춰놓고 밤새 내일 아침까지 푹 꼬는 거죠. 이제부턴 시간의 몫입니다. 다음 날 하룻밤 꼬박 끓여낸 장어 진구. 말하면 잘 된 건가요? 뼈를 보면요, 뼈가 이렇게 허물어져 완전히 가루처럼 이렇게 잘 우려진 거예요. 이제 손님 상에 오를 차례입니다. 싱싱한 재료에 정성까지 듬뿍 담았으니 그 맛이 한번 상상이 갑니다. 개운하고 경력이네. 진짜 사장님, 아 그리고 간장고기도 한 개 많았는데. 요즘 손님들이 많이 찾는 신메뉴 역시 어머니가 개발한 각종 양념 장어 구이인데요. 그중에서도 1등은 간장 양념 구이입니다. 불맛까지 더하며 달달 볶아내는 게 맛의 포인트. 아이고, 깼는데 간장 장어. 간장 장어요? 네. 장어, 양념 장어 두 개가 세 가지인데 굴장어, 간장 장어, 고추장 장어 세 가지거든요. 그중에서 저기 애기 있으신 손님들은 간장 장어 보통 많이 시켜 드시는.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한 건데요. 어머니 손맛으로 탄생한 인기 메뉴 간장 양념 장어 구이부터 소금 구이가 느끼할 때쯤 찾는 고추장 양념 구이까지 더 다양해진 메뉴 덕분에 가게를 찾는 손님도 점점 더 늘고 있다는데요. 과연 오늘 어린이 손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지. 맛이 어떤가요? 맛있어요? 저도 약간 애들 입맛이긴 한데 애들한테는 무조건 간장이 좀 달콤하고 하니까 애들이 좋아해. 만족스럽게 장사를 마치고 갑부가 향한 곳은 다른 지점. 또 일을 도우러 간 건가 했는데 뭔가를 챙깁니다. 그 안동점이 그 바로 앞에가 안동댐이거든요. 바빠서 계속 낚시를 못 갔어요. 오늘 이제 봄날 지나고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오늘 민물장어 낚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. 모처럼 휴식 시간을 갖기로 한 갑부. 목적지는 장어 낚시 포인트인 안동댐입니다. 오늘은 꼭 장어 한 마리를 낚아올릴 꿈에 부푼 갑부. 지금부터 밤새도록 낚시를 할 생각이랍니다. 이렇게 시간을 낸 것도 정말 오랜만.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입니다. 옛날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네. 하고 싶다 했는데 가자 가자 하고 4년 만에 온 것 같아요. 사실 아까부터 이거 생각만 하더라고요. 내가 장어를 굽고 있는 건지 낚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. 오늘 목표는 뭐예요? 민물장어. 한 번도 잡지는 못했지만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씩씩하게 걷고 있는 청년 갑부 장병규 씨. 그의 바람은 사실 소박합니다. 저희 거 드시는 분들이 보면은 수입쌀 아니냐고 막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은 49,000원에 바꾸어 갖고 주니까 이거를 수입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아니면 소독쌀 같은 분들은 많은데 절대 2,000% 3,000% 아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드시면 되고 저희가 단가가 아무리 싸게 해서 49,000원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냥 49,000원 보통 돈은 아니거든요. 맛있게 잘 드시고 그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